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기후농업팀입니다. 자, 여기 창고에 저희 먹으려고 이렇게 매달아놨던 양파 있거든요. 여기 지금 싹이 나서 요즘 유행하는 양대파, 양대파 한번 심어볼게요. 자, 심으러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양대파 심으러 밭에 왔습니다. 여기 대파 심고 난 옆에 양대파 한번 심어볼게요. 이거 문드러져가지고. 아, 양파 이렇게 싹이 났죠? 싹이 났죠? 자, 이제 양파가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싹을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심어서 대파처럼 먹어볼게요. 너무 큰데? 봐보세요. 여기 양파를 넣어서 여기 흙을 뿌려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줘요. 이 멀쩡한 거는 안 되겠네, 그죠? 이것도 그냥 쑤셔 박아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을게요. 어우, 양파 크니까 비닐 다 찢어져요. 그래도 이 비닐이가 있어야 겨울 내내 수분 유지가 돼서. 아, 얘는 안 되겠다, 그죠? 얘 너무 많이 썩었다. 너무 많이 썩어버렸어. 뿌리가 났어요, 벌써 이렇게. 뿌리. 아이씨. 자, 결과가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처음 심어보는 거라서 저도. 비닐이 꽉 찹니다, 꽉 차. 아무래도 여기 조금 물이 없는 곳이라서 저는 비닐 멀칭을 많이 해요. 제가 이쪽을 물을 많이 줘서 뽑다 보니까. 어이구, 많다. 그냥 잘 썩었네요, 여러분. 잘 썩었네요. 이보세요. 살려고 새뿌리 내리는 거 봐봐요. 뿌리 내리는 거. 자, 심을게요. 흙을 파내고 넣어서 옆에 걸기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마늘 양파 농사를 한 3만 평 넘게 했었는데 올해는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12,000평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와이프랑 애들이랑 뭐 시장도 한번 갔다 오고요. 요런 시간이 저는 좋네요. 요게 힐링이잖아, 힐링, 그죠? 여태까지 뭐 귀농한 지 5년 차인데, 귀농해서 5년 동안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일만.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치유농업 교육을 받았었고요. 아, 치유농업 교육을 받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 치유농업 TV로 제가 이 채널 이름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는 뜻에서 치유농업 TV로 정했습니다. 하고 얘는 많이 나갔다, 그죠?
자, 제가 언뜻 보니까 싹이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보이시죠? 이 싹대 하나가 대파만큼 커진대요. 대파만큼. 6개인데, 그러면 이한 뿌리에 대파 6개를 먹을 수 있어요. 6개. 딸, 오빠는 어디 갔어요? 차에 갔어요? 우리 아들은 차로 벌써 갔다네요. 양이 너무 많은데? 아빠, 양파 대파 심어, 양파 대파. 자, 양파 다 심었습니다. 자, 이쪽은 양파를 심었고요. 자, 이쪽은 비닐을 안한 곳에 이렇게 심어 놨어요. 여기. 자, 이제 물을 주고 이제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비닐을 하지 않은 곳에 이제 물을 흠뻑 줬어요. 물을. 이제 양파 대파가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수분 유지를 위해서 비닐 멀칭을 한 곳. 예. 자, 흔히 부르는 양대파라 그러죠. 양파 대파. 요거 이제 가을에 심어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번 또 관찰해 볼게요. 예, 심으시고 물을 흠뻑 주세요. 흠뻑. 자, 감사합니다.